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논의하고 공식 만찬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양국 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계속 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기념한 공식 만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국 정상회담의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